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산에 있는 그 어떤 그 죽은 나무를 갖다가 좀 이제 북한과 야치가 있게. 네. 자연보다도 더 네. 자연스럽게 네. 만드는 게 이제 품질하고. 그렇죠. 만드시는 분이 매우 직접 이거 그렇죠. 네. 그 만드신 분하고 저하고 콜라보. 네. 그래서 이제 요 위엔 풍류 정확대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자유스럽게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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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부 선생 유명한 그 영정유물. 네. 그 산사의 그 스님이 네. 달빛을 탐내서 그 물을 기를 때 달빛 네. 달을 네. 같이 네. 기러 온 거예요. 아, 예. 같이 기러 왔는데. 절에 도착해서 이제 물을 받아온 거를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제 불관이고 네. 달이 없어졌죠. 아.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선시예요. 선시. 네.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그런 것이라 그냥 제가 한지에 네. 그냥 자유스럽게 한번 써봤어요. 네. 봄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고 저제 작품은 여백이 위라고 해서 여백을 많이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이서론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이서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개막하는 국화 사랑, 소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국화 전시회를 이제 오픈하시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계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청남대 이제 국가 전시는요, 과거에는 저 국가 축제였었는데, 이번에는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만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힘든데요. 그래서 청남대에서 이 국가를 이제 함께 하면서 예, 사랑과 소망과 또 행복으로 이래서 그, 이런 주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남대에 와서 좀 행복을 좀 담아가고 많은 추억을 해서 이 코로나19를 조속히 이렇게 잠재는 그런 게 해서 이 국가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가을과 함께 국화 전시회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요. 네. 소단지에서 이제 부임하신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청남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저 다 아시겠지만 청남대는 저 국민 저 100대 관광지 5회 연속으로 다 이제 일어났고요. 또 지금 저 청남대를 저 들어오시면서 우리 저 청남대 가로수길이 너무도 아름답다. 이 청남대 가로수길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 뭐 손꼽아 제일 아름답죠. 제일 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남대는 여기 와서 우리 대통령의 그런 그 이미지와 또 우리 또 임시정부 또 이런 저 아이템까지 이렇게 갖고 그 청남대에서 예, 이제 대통령이나 임시정부 이런 저 리더십도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예,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청남대에 부임하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희 아이씨 명칭을 문희 청남대 아이씨로 명칭 변경을 이제 11월 1일자로 하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대단히 큰 일 하셨습니다. 아, 예. 청남대 이제 관리사업소장으로 오면서 가장 그 청남대를 어떻게 국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또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희 지금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가 문희 아이씨예요. 근데 이 문희 아이씨를 우리 청남대 IC로 다 이렇게 변경하면 좋을 듯 싶어서 문희면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제가 처음으로다가 7월 28일 날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한 3회에 걸쳐서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좀 거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희면 대표자들께서 문희 청남대 IC를 이렇게 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서 정말로 미니들이, 미니, 저희가 이제 제가 제안했지만, 민에서 이거를 저 청남대 IC 명칭을 좀 결정했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이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정말 다 원한다, 이런 걸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서명 운동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서명 운동을 들어가서, 지난 3월 19일에, 도로공사에서 953명의 그 서명구를 해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남대가 국민 100대 관광지로서의 하고 연간 8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지역의 여론과 그리고 우리의 그 청남대 IC 명칭 변경하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한국도로공사에다 제안했어요. 근데 도로공사에서는 IC 명칭 변경이 뭐냐면 행정구역 통폐합 이런 네. 또 아니면 고속도로 지설 개설 그런 딱 언론적인 답변만 네,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와중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대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더 좀 그렇죠. 청남대 IC 명칭 변경이 하는데 네.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희 IC 예, 있는 가덕면, 남일면, 낭성면, 미엄면 이래서 우리 문희면 표현에서 5개 면을 확장해서 주민 서명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11명을 서명을 받아서 네. 지난 5월 6일 날 이렇게 또 저 도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에서 그때도 역시 우리의 그 청남대 IC 명칭 변경에 대한 그 당위성과 의무를 주장을 했더니 도로공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런 거를 문희면이 여기 문희 아저씨의 우리 그 청남대가 연간 80만 명 이상이었는데 해인사보다 더 많이 네. 그래서 네. 해인사 아저씨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문희 아저씨도 예. 문희 청남대 아저씨 명칭으로 내부로 이렇게 좀 확정했다고 말을 듣고요. 지난 8월에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고 그 이후 우리 청남대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또 한국도로공사 같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 3억이 들어요. 네. 3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도가 1억 8천 하고요. 그리고 청주시가 1억 2천. 그래서 3억이 그렇게 1억 8천 내 네, 이제 1억 8천 예, 1억 도가 2천. 부담하고 네. 청주시가 1억 2천을 부담해서 총 3억에 절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너무도 저 우리한테 참 진짜 감동 행정을 주었어요. 네, 네. 뭐냐면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이해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10월 이때 이제 사업비 교부가 되면 네. 이 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걸로 저 그때 발제하면 연말 안에도 끝나지 못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저 11월 1일을 기한을 둬서 그때까지 모든 시설물을 다 이제 교체하겠다. 그래서 방금 어제 그 저 문희 아이씨 예, 예. 역사적인 날이 예. 그 아이씨 명칭이 문희 아이씨를 떼고 예. 지금 문희 청남대 아이씨로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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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문희 아이씨에 이제 진입하고 또 이제 고속도로 간에 그 아이씨를 이제 소개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간판을 다 교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11월 1일이면 다 완료될 것이라서. 정말 이 자리에서 진짜 한국도로공사 네.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또한 우리 저 문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네. 가덕, 낭성, 네. 이원, 네. 남일, 우리 오계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큰절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청남대를 방문하면 네. 출입구에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좀 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오니까요, 네. 입구가 바뀌어가지고 차가 이제 주차장까지 오는 편리성을 제공했는데 네. 그 사업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7월에 와서 이제 작년에 국가 전시도 했었는데 그때 가을에 너무 이제 차가 좀 밀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남대 들어오는데 한 3, 40분 이상 네, 네. 지연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 좀 고민을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5월에 이제 영춘제자 할 때부터 5월부터 성수기 때는 네. 이렇게 임시 저 매표소를 운영해서 모든 저 우리 관람객들이 오셔서 주차를 하고 매표하고 검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이 아우 여기 뭐 들어올 때 저 한 3, 40분 걸려서 네. 저기 했는데 바로 저 이 저 아주 입장도 쉽고 네. 입장이 쉽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았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소장님께서는 또 청남대를 나라 사랑의 리더십 교육 문화원을 또 만들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계획이 됐고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9월 8일 날 그 지사님께서 우리 청남대 오셔서 그 임시정부 우리 저 동상하고 기념관 저 온라인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 오셨었어요. 근데 저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 우리 대통령하고 임시정부 이런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체험관을 좀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가 한 180억 규모로 그래서 이 청남대 저 나라선 교육문화원 건립을 저 사업계획을 저 거리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또 한 2천만 원 정도 저 또 용역을 줘서 네.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예요. 국가보훈처의 그 선형정책과의 그 나라사랑 교육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청남대의 그 나라사랑 교육을 리더십 교육을 네, 네. 연수원을 건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 여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이런 건물을 좀 지으려면 공고의 필요한 목적에 그렇죠. 예, 맞아야죠. 예, 맞아야 된다. 네, 네. 그런 저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저 연수 교육문화원을 건립하는데 우리 교육문화원 건립에 저 생활관도 필요하고요. 또 군내 식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하고 군내 식당을 좀 만들려면 이런 어떤 그 우리 나라 사랑 국가 교육 그래서 나라 사랑 교육이 보훈, 호구, 민주 다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지난해 저
국회에서 증액사업보다 180억을 저 반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비 70억, 그리고 우리 지방비 108억, 도비 108억이라서 180억의 정부 예산 사업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뭐, 우리 공공, 저, 예, 건축심의위원회도, 예, 국토부, 그런 데도 다 이렇게 사전행정 절차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 설계. 네. 저 5개 업체가 지금 저 기본 설계 중에 있어요. 네, 네. 거기 이제 11월에, 11월 중에 이제 5개 업체에서 기본 설계를 심의를 해서 네. 1개 업체를 정해서 그 1개 업체라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그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네, 네. 한 10여 개의 그런 인허가를 협의를 받아요. 그래서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 네. 뭐,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 네. 이제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남대는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습니다. 네. 아, 자연환경을 아주 자랑을 하는데요. 네. 청남대의 자연환경 조성.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청남대 저 관리하는 데요 상당히 지금 많은 인력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경이라든지 청소, 주차 뭐 해서 여러 저 많은 적이고요. 우리 또 관광 안내사들도 또 여기 와서 또 해주시고요. 또 자원봉사분들, 아. 봉사자들이 많이 또 여기 와서 또 저희 청남대 운영하는데 예,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재미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소장님의 인생 철학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지자 이름이라는 그 해서 그런 저 좌우명을 가지고서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그 민선욱 이제 이승용 지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지사님께서 그 지사님 좌우명이 정직이 치대 무기다 이런 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꽉 들어서 아. 제가 제 좌우명이 이제는 저 정직이 최대의 무기다 네, 그렇게 네. 지금 예, 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지사님의 그런 정신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이어받고 네, 생활하고 네, 네, 네. 정직이 최대의 무기다 네. 지금껏 살면서 또 기억에 남는 또 멘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재용 지사님이 아니실까. 네. 제가 그, 2014년부터 이제 세종 사무소장을 해서 국회와 이제 정부에 이제,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뭐 각종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지사님하고 이제 이 옆에서 지사님 이제 하시는 일을 이제 제가 보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그때, 저, 또 만났던 그 기재부에 지금 2차관을 계시는 안독을. 예, 예. 2차관님 계세요. 그 2차관님께서도 그런, 저, 제가 이제, 복지예산국장 하실 때부터도 같이 이렇게 좀 몇 번 좀 왔고요. 또 뭐 예산총괄 국장이라든지 예산실장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두 분의 이제 이런 사업이라든지 국가 국정철학이라든지 해서 지사님의 어떤 그 저 철학. 또 우리 저 안동을 2차관의 철학 예. 이런 것이 거의 좀 맞다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공직이 조금 몇 년 남았지만 예, 예. 그런 이제 인생 철학을 좀 더 해서 조금 더 부담하는 예, 예, 그런 것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개막한 국화사랑 소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 국화전시회 네. 이제 11월 14일까지 하실 건데요. 네. 계획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어떤 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지금, 저, 우리가, 그, 예전에는, 저 헬기장 내에서만, 저, 국화를 전시했었는데요. 저희가, 저, 이, 우리, 저, 청남대 전반에 걸쳐서, 저, 국화를 좀 한번 좀, 작품을 좀 전시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 헬기장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양호장하고, 저,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에다가, 저, 하고요. 우리, 저, 임정구 광장에도, 또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만남의 광장에서도 이제 저 다양하게 국가를 좀 전시하고 있고요. 지금 저 우리 저 본관들은 저 좌측에 저 우리 한목회라는 전국 그 군재원 회원들이 네, 네. 군재를 아주
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저 대통령 기념관에 또한 저 우리 수묵화라고 그러지. 또 우리 아주 저 우리 민예총 이장 이동훈 저 회장님께서 저 구시 이런 것도 저 전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저 관련 것들이 좀 맛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작품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고 볼거리가 풍부한데요. 특히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임시협회장에서도 열감지 체크도 하고요. 우리 별관이나 또 대통령 기념관에 클린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열체크나 이런 것을 사전에 미안해 방지하게 해서 관계라고 또 우리가 어릴라마다 계속 또 전내 소독도 하고 방역 소독도 하고요. 네. 또 우리 관람객들이 좀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담대 전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에 시름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힐링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남대 국화 전시회가요. 네. 특히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아주 큰 빛을 발할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앞으로 계획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요. 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시정부 역사교육관도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비용문화원 건립도 또 착실하게 행정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착공해서 2023년에 또 이렇게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한 우리의 생태 탐방로 또 90억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또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그것도 한 2023년이면 중공할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희차로라든지 그래서 청남대가 보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직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서 보다 행정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구회 은퇴 후에는 아마 저도 일이 곧 행복이다. 네. 그런 모토로 한번 자원봉사라든지 작은 일이라도 찾아가면서 좀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이 행복이다. 이서로 청남대 관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